자, 저희는 이제 일본을 가기 위해서 다 남자들 먹는 거예요. 브로맨스들. 브로맨스 향이죠. 아, 오늘 우리는 콜벤을 불렀는데, 콜벤에 원래 김경민, 이재영, 그리고 오봉남, 그리고 이민호 가기로 했는데 이민호하고 오봉남이 안 왔어요. 그지 같은 놈들이. 오봉남이는 한현민이 데려가서 김포에 데려갔고, 이민호는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서 안 와서 우리 둘이 아주 원팡 뒤집어졌습니다. 만 원이면 갈 수 있었는데, 만 원씩 내고 그냥 갈 수 있었는데, 3만 원씩 내요, 3만 원씩. 3만 원씩 그냥. 야, 3만 원씩 내지. 3만 원씩 내지. 그럼, 6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6만 5천인데 두 명 가도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5천 빼줬어요. 이민호 보고 있나? 오봉남 보고 있나? 밥 사라. 그거 뭐야? 우리 이거 입구 들어가는 거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 거. 자, 오늘 이런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죠.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봉남이, 자 우리 봉남이 오늘 해외 청인 처음인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많이 설레고요. 아, 오늘 저녁이 너무 기대됩니다. 아하, 행선지가 어디죠? 아, 오사카 클럽이요. 오사카 클럽. 아하, 가고 어떻습니까? 아, 아주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고무적인 상황. 격앙돼 있습니다. 역시. 화이팅.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봉담이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이민호가 지금 오늘 늦은 주인공 이민호가 오늘 왔어요. 자, 이제 저희 다섯 명은 브로맨스 여행을 가두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다 로밍했고요. 돈을 이제 20만 원씩 걷어서 총 100만 원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쓸 겁니다. 환전으로 고고고. 자, 이제 저희는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113번 게이트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어디 가서 봉남이? 봉남이 저기 당황하고 있어. 진짜? 자, 봉남이가 저기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오봉남. 왜 깜짝싸? 뭘 찾고 있을까요? 버리고가 이걸. 오봉남. 버리고가. 여권을 여기다 숨겨놓고. 아니야, 숨긴 거 아니야. 아니, 이민호가 버리고야 막 챙겼잖아. 여권을 아까 이렇게 버리더라고. 챙겼잖아, 그지? 미치고지. 자, 지금 오봉남. 난생 처음. 해외를 가는 오봉남은 자기가 지금 여권을 저기다 놓고 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죠.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지. 오봉남. 봉남아, 빨리 와! 오봉남의 첫 여행기. 없어졌어요. 어? 뭐라고? 여권이. 뭐라고? 멍치지 마시지, 장난하지 마. 아, 진짜로요? 에이, 그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말고. 자, 오봉남이 장난을 칩니다. 자기가 첫 여행이라고 또 장난을 치면서. 진짜 없어요. 어? 뻥치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거기다 놓고 온 거 같은데. 어디? 나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뭐야? 거기 그 파리바게뜨? 오봉남이 놀랬습니다. 진짜 울라 그랬어요. 울라 그랬어요. 아, 기분이 어땠어요? 장난꾸러기들이십니다. 아이고, 대성공! 성공입니다. 오봉남을 속여라. 이제 우리는 비행기 아닙니다. 자, 비행기 안에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민호, 친해요. 현민이 친해요. 진해요가 아니고 친해요. 친해요. 역시 유잼, 유잼. 친해요. 아, 유잼. 진해요를 친해요라고 그래서 지금 또 민호가 진해요를 친해요라고 그래서 너무 유잼이야. 역시 내 친구 민호는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는 녀석이죠. 이제 오사카 잠시 후 1시간 20분 정도, 50분에 출발하면 9시 한 반쯤에 도착이거든요. 저희는 가방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나가면 됩니다. 저희는 한 20분을 벌었어요. 저희는 지하철 일본어 글씨를 읽을 수 없습니다. 읽어도 뜻을 몰라요. 그리고 한문으로 말이 되어 있게 되면 한문이 어려워요. 번역기. 번역기가 있군요. 그걸 한번 믿어봅시다. 오케이, 잠시 후에요. 오! 자, 드디어 저희는 일본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사카역이고요. 여기서 우린 열차가 뭐라고 그랬지? 남바. 아니, 라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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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피도 열차 타고 남바역으로 갑니다. 남바역으로 가고요. 이 열차가 라피도입니다. 아, 지금 저희는 표를 끌고 자유석 920원 서서 가는 거죠? 봉남이랑 얼른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자, 봉남이랑 쟤는 둘이 흡연자들은 담배 피러 가고 저희는 서서 갑니다. 자유석 라피도. 라피도. 야, 용띠들은 다 끊어? 담배 다 끊었네. 좋았어. 잠시 후 뵐게요. 진짜야.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라피도. 라피도를 타고
라피도라는 열차인 것 같아요. 이게. 이걸 타고 지금 저희는 난바, 난바로 가고 있습니다. 난바 경 좀 하시죠. 난바인데요.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오사카 약간 걱정을 했는데 날씨가 상당히 좋고. 자, 오늘 계획은요. 일단은 12시쯤에 한국 아침에 짐을 풀고 나서 나가서 점심을 먹을 겁니다. 아주 맛있는 점심을 최대한. 자, 그리고 저녁에 술 한잔 볼까 볼까. 과연 근데 찾을 수 있을까?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거지 뭐. 자, 저희는 그리고 실제로 아무 계획 없이 왔어. 무작정. 그냥 비행기표만 딱 하고 아는 지인이 있긴 한데 숙소 잠깐 이틀은 이틀 하루에 15만 원씩 다섯 번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자, 과연 숙소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당히 궁금하고 원래 우리 K-POP 아이돌들이 공연할 때 숙소라는데 1인당 15만 원에 잘 몰라 어떨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죠. 네? 네, 여기는 오사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뒷자리에서 민호와 저 그리고 앞자리에 봉남이 봉남이 흔들어주세요. 봉남이 봉남이 우리 기사님 멋진 기사님이시고요. 자, 이거 지금 센스 있게 하시는 우리 기사. 네, 기사님이 되게 한국말도 잘해주시고 되게 친절해요. He is very kind. 지금 여기는 오사카 남바 시티. 남바 시티입니다. 남바. 남바 날씨도 상당히 좋고요. 조도마테. 오사카부 오사카시 니시구미 미나미 코리에. 이치 15-11. 아, 범인이 됐을까? 아, 근처 와갖고 디테일하게 쳐주시죠. 내비게이션을 쳐주고 계십니다, 기사님께서. 자, 우리가 목적지가 다 온 것 같습니다. 680엔. 680엔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남바. 형님! 아, 종원 형이 저기 밖에 멀리 계시네요. 잘 찾아왔네, 그래도. 돌아가고. 여기가 그러니까 명동? 명동? 명동. 명동 같지 않을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 그래도 뭐 못가게 뭐 없는데 쫙쫙 보이는 것 같아요. 종원 형님입니다. 아하, 형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호, 이민호고 형님. 배우 제 친구예요, 연기자고. 우리 봉남 개그맨. 자, 여기 제피로스 미나미 호리에. 아, 미나미 호리에 슈퍼카 미트. 자, 미나미 호리에입니다. 미나미 호리에입니다. 슈프림 있어요? 오! 옷가게예요? 여기 거리만 있는 거야. 아시아에서 하나. 슈프림이 뭐야? 옷가게? 슈프림 있대. 아시아에서 하나인데. 옷가게? 옷가게? 네. 여기는 여기인데 살짝 오른쪽이야. 네. 왼쪽 들어가세요. 네트웨어 우리? 이거 다 8층이야. 8층. 8층 눌러주세요. 오, 좋은데? 오, 진짜 좋은데? 아, 정말. 기대해주시고요. 나는 일반 단독 TV. 오, 아, 좋은데, 형님. 그리고, 야, 스몰. 많이 왔다 갔어요. 불 안 켜지는데요? 야, 일본식 집 좋은데? 좋네요. 이 정도면 괜찮아, 형님. 단체로 충분히 잘 수 있겠네. 자, 들어보세요. 이쪽 반대로. 아, 야, 담배 필 수 있겠는데, 한현민. 한현민 좋겠네. 아, 자, 일본식 원룸입니다. 와, 이 정도면 넓대, 형님. 괜찮네요. 네. 아, 좋고요. 물. 이 싱크대.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야, 라면 사갖고 끓여 먹을 수 있겠네, 형님. 술도 사갖고 먹고. 냉장고에도 음식까지 넣어놨다가 이것도 형 거니까 형님 거니까. 자, 자, 일단은 아까 우리 한국에서 제가 또 남은 거 먹겠습니다. 샌드위치. 자, 오렌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요. 여기는 난바하고도 아까 유명한 거리입니다. 지금 한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고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은데 일본 현지인들도 오사카 구경을 하러 많이 왔고요. 날씨가 좋은 관계로 3일 연장 날씨가 좋습니다. 원래 오늘 밤에 오늘 낮에 비가 잠깐 올 수 있다는 기상 예보가 있었지만 비는 안 오고 아주 맑았고요. 오른쪽으로 해서 쭉 가자. 오른쪽으로. 좋다고요. 신발에 관심이 되게 많구나. 지금 일본 문화는요. 신발이란다. 신발 얘기는 하자. 일본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 얘기를 하는데 자꾸 동남이가 하루 종일 신발 하니까
준말 얘기가 아주 났어요. 자, 이게 준마의 긴조? 준마의 긴조. 준마의 긴조입니다. 준마의 긴조. 아, 준박이 형님이. 우리에게 또 한잔씩 딱 주셨네. 아, 준박이 형님. 준마의 다행이다. 준마의 긴조. 자, 맛보고 맛을 얘기해주세요. 뭐야, 아니야? 아. 나 좀. 머리카락 간발이 맛있어. 자, 자, 일본에 처음으로 오봉남이 정말 최고급 사케를 마십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5,000원. 근데 향이 되게 좋아. 뭐 쓰지 않고 맛있어요. 단맛이 좀 있는데. 일반 사케랑 틀린데? 준마이 다행이죠. 준마이. 오사카에서 제일 맛있는 건 야끼소바입니다. 이 집의 야끼소바가 제일 맛있어요. 이게 뭐냐면 클래지 사케. 아, 고기가 있네. 야, 이거 처음 봤어. 죽을 수도 있어. 우와. 네? 짜장 느낌 되는 재훈이에요? 변을 해가지고 면하고 다 빠져도 돼? 아, 야, 개, 맛있는 녀석들 먹어야지 이거. 야, 야, 우와, 야, 우와, 진짜 맛있게 찍힌다 이거. 이거 이름이 뭐랬지? 야끼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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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란 우리 계란에다가 넣어서 먹어봅니다. 깜짝 놀랄 거. 완전 비유. 야, 진짜. 이게 왜 계란에 입히는 줄 알겠구나. 있어. 누가 볼 줄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끝판왕입니다. 아니 진짜 정말 맛있어. 미칠 거라고 그랬는데 상상을 못했거든요. 어느 정도예요? 근데 이건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야, 일본에 오는 사람들도 이 맛을 몰라. 이야, 야, 바이. 오. 너 아까 계란 두 개 푸른 거 못 봤지? 아, 그 두 개 비교. 아니지, 비교지. 비교된 거. 와. 이렇게 해서 지금 밥을 하나씩 흰쌀밥에 그 고급 계란, 그 일반 계란하고 틀린 계란이에요. 너무 맛있고. 오렌지. 와. 자, 다 맞았습니다. 육수. 오, 다시 육수. 갓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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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쥬 오뎅. 우와, 국물이. 김이 뭐냐, 뭐, 네 글자로 다 표현한다면? 오봉남. 네 글자로. 풍비박산. 풍비박산. 와. 그냥. 제가 알던 음식의 맛에. 기준을 다 부셨다. 풍비박산. 와. 간바이. 우와. 아. 여기는 오, 우라남바입니다. 우라남바. 우라남바. 우린다 안 돼요. 네, 괜찮아요, 형님. 우라남바에 와 있고요. 우라남바. 뒷골목입니다. 아웃사이드. 엘리. 우라. 지금 우라. 오사카에서 우중가로. 아, 여기 인기 스팟. 인기. 오, 인기 스팟. 되게 인기 있는 곳 최고입니다. 자, 여기 또 오사카 유명한 댐이거든요. 자, 저기에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유명한 거래요.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여기 오사카고요. 오사카 시내 여기 또 강가가 딱 있어요. 예쁘게 그거 딱 있고.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관광온 관광객도 많고 상사들 많고. 정원 형이 지금 우리 딱 저희를 인도해 주고 있죠. 아, 지금 야. 용과 같이 제거해봐. 여기 딱 여기가 나와. 일본에서 그 오사카 오면 저기가 그냥 유명하대요. 뭔지 모르겠는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지. 상표라는데 저기 옷상표라고 해요, 형님? 옷상표 아니고. 아, 무슨 기업 뭐. 무슨... 아, 기업 무슨 그 이미지인가 보라. 우리 저기 서 있으면 우리가 저기 텔레비 나온대요. 텔레비전에 우리가 나온대요. 자, 여러분, 자 과연. 우리가 어디 나올지 볼까요? 자, 발 여기인 것 같은데. 나왔다! 텔레비 나왔다! 짜잔! 자, 우리가 텔레비 나왔습니다. 일본 길거리 텔레비에 나왔어요. 봉남이 나와야지, 봉남이. 봉남이 좋아서. 자, 재밌게 텔레비에 나왔고요. 재방교까지 준비. 역시.
종원 형이 우리 출연시켜줬어. 형님 출연시켜줬습니다. 어허. 야, 간판들이 작살이네. 이게 무슨 연어 회야? 뭐야, 이게? 어우. 야, 저 누구 닮았는데? 와, 미야께, 아미야께. 오케이, 렛츠가. 캐릭터. 되게 재밌는 캐릭터 많고요. 그러니까. 보고 엄청납니다. 문어. 타코야키. 야, 이런 광고 이 물건이 상당히 밖에 그 판촉물이라든가 간판 이런 것도 상당히 신기합니다. 상당히 신기하고 날씨가 더 좋아서 일단 너무 좋아요. 오사카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오봉남지. 자, 일본 세계 아니 해외 나온 처음 나온 건데 일본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아직 정신이 없네요. 눈이 돌아가요? 일단 너무 막 눈이 어디서 처음 보여요? 연극하는데요. 아, 연극하는데 형이요? 연극하는 곳이래요. 연극 되면 연극하는 애들이 밖에 나와서 혼자도 자, 지금 저희는 종원이 형 가지고 쭉 가고 있습니다. 쭉 가는데 여기 엄청납니다. 지금 라면집 가다가 이런데 형 어떤지 몰라. 타코야끼하고 막 이런 데. 아, 타코야끼랑 이런 거? 저 무대가 보이지? 네. 저기가 개그맨들이 와서 홍보하는데. 뭐 또 공연을 홍보하는데요? 한글로도 써있네. 대형 닭꼬치 라고 써있고, 닭꼬치도 있고. 아, 이런 음식은 여기서 골라가는 거예요? 타코야키 이터치 또. 2개 500엔. 로꼬. 2개 500엔. 로꼬. 네. 자, 이 오사카 이 거리입니다. 남바 쪽에 있는 거리고요. 밤에 아까 낮과는 사뭇 다르게 분위기가 상당히 틀리죠.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밤에 보는 야경은 상당히 더 휘황찬란합니다. 아까 요시모토 신인 개그맨분들이 본인들을 홍보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개그맨분들이 많이 계시는 분이에요. 요시모토 신인분들. 자, 신인분들. 신인 개그맨들이 보고 있습니다. 악양 떨고 싶다. 얘들 되게 유명하네. 출석했어요. 우리 형님도 저희가 사진 찍으려고. 유명한 우승을 했어요. 헌토에서. 헌토에서. 제담 일본에서 지금. 지금 최고예요. 야, 최고. 이해도 없고. 이분도. 왜? 넘버 4. 넘버 4. 넘버 4. 지금 일본에서 엄청 인기 많은 개그맨 분들이 함께 지금 지나가셨습니다. 1등, 2등 하셨던 분들이에요. 되게 실력이 대단하신 분들인 거고. 일본 오사카는 우리 개그맨 분들이 제일 많이 유명한 특산물이죠. 어떻게 보면 특산물. 대단한 거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사카에서도 유명한 가라오케입니다. 가라오케고요. 가라오케. 누나 어서오세요. 미야코 누나. 미야코 누나. 미야코. 누구랍니까? 미야코 누나 엔카 가수. 엔카 가수잖아요. 엔카. 자, 우리. 자, 우리 미야코 누나 엔카 가수 들어보고. 형님. 애들. 우주소녀 애들 나왔네요. 모니터도 있고요. 무대입니다.
자, 봉남이가 지금 해외 첫, 자, 봉남이 처음으로 해외에 나왔는데 한 맛이야. 네, 일본에서 그리고 처음은 일본 오사카에서 가라오케에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형님도 응원해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고요. 다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봉남이 이제 봉남이는 인기쟁이였습니다. 아, 봉남이는 용기도 짝꿍은 넘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어. 자, 여기는 오사카의 가라오케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봉남의 수리발 시작이 왔습니다. 짜잔! 자, 빠바바바빠. 이거 보면 니지니까. 따라라라. 아, 밀때. 자, 저는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 점심밥을 아주 편의점에서, 편의점 시간이 아주 잘 됐어요, 일본이. 길에 앉아서 배우 이민호. 길에서 거지같이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싶다, 살기 위해서. 오봉남에, 어허, 경민 현미. 자, 맛있게 식사 먹게 하겠습니다. 이따다기마스. 자, 이건 편의점 점심입니다. 저 덮밥을 골랐고요. 덮밥 한번 찍어서 먹습니다. 자, 와, 화질 너무 좋습니다. 화질이. 야, 봉남이 위에다가 말풍선 이렇게 달아줘야 할 텐데. 왜요? 지 혼자 찍듯이 막 처먹는 데 들어. 선배는 아니야? 아닙니다. 봉남 이런 순간 진짜. 아, 별로 아닙니다. 진짜 맛있다. 어, 맛있어. 오봉남이 먹습니다. 오봉남. 이제 저는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라면 먹습니다. 자, 해외 처음 왔고요. 네. 오봉남입니다. 네. 지금 길거리에서 선택한, 아, 오봉남이 선택한 라면은 그지같이. 오, 야, 한우 510원어치요. 자, 씹어보고 혀끝에서 미각을 느끼고 맛을 표현해 줄 것 같습니다. 라면은 한국보다 맛이 없어요. 이 라면? 한국 라면이 조금이다. 아, 네. 아래 어패가 있다. 한국보다 맛없지만 이 라면은 어때요? 그래도. 하지만 그냥 맛없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그냥 먹는 겁니다. 솔직히 맛이. 잠깐만, 나도 그랑 똑같은 라면을 선택했는데 진짜. 하지만 먹는데 왜 자꾸 건드려. 나도 이 라면을 선택했는데. 야, 위험해. 센데. 이거 쎄. 야, 깨질 뻔했어. 깨질 뻔했어. 야, 깨질 뻔했어. 진짜. 아, 쎄. 야, 붙여봐. 다시 붙여.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파, 여기가. 다 잘못했어, 내가. 야, 쎄. 이게 그래서 이겨야지, 이겨야 되는 거지. 이건 안 된다. 자, 여기가 바로 요시모토 코리아면, 아니, 요시모토입니다. 요시모토. 요시모토 오사카. 아, 정말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고요. 자, 여기 무대가 하나 잡혀 있고요. 캐릭터가 많이 있습니다. 요시모토. 요시모토. 일본의 유명하고 큰. 아, 잠깐만, 그런 가게는 누가 계죠? 누가? 이 건물 자체가 다 요시모토 홍업이라고 합니다. 요시모토 홍업. 자, 여기도 상품들이 있어요. 캐릭터 사고. 자, 이렇게. 이력서도 있네. 개그맨 이력서도 있고. 개그맨들 캐릭터도 있고. 이력서도 엄청 많이 많아. AKB한테 하루에 6억을 번대. 이야. 아, 꿈이야 뭐야. 거의 다 미국, 일본을 다 꿈이야. 세 명도 있어.
자, 저는 오사카 남바 길거리에서 노천에서 소를 먹습니다. 아, 여기는 옐로망고. 남바도 레이트가 아닌데 그래서 옐로망고. 에? 고래와 난데스가? 그레이프 사와. 그레이프 오 사와. 사와. 반가 반가. 자, 우리는 빠빠. 일본 술 사케를 먹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이거는요 소고기의 연골 같은 겁니다. 아 지금 딱딱하지 않아요. 동남이는 어 진짜 부드럽네요. 진짜 와 이거 다리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사키상 아야카상 사슈. 자, 여기는 일본의 오사카의 이것도 아니고 아유 우선 일본 오사카의 클럽입니다. 저희가 일본을 많은 한 다섯 번 정도 왔는데 클럽은 처음 와봤어요. 오늘의 클럽은 K-POP을 좋아하는 분들의 그런 축제래요. K-POP 파티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K-POP을 좋아해서 멋진 것 같습니다. 아야상, 아야카상. 그게 외국 사람들 맞고 그게 기분 좋냐 너? 하는 거야? 어. 오케이. 왜? 오! 예! 와! 어디 쓰고 와! 초보 와. 에 와. 야, 진짜 야, 이거 봐. 야, 에 오. 야, 내 차랑 색깔 비슷. 야, 야, 이거 봐. 야, 씨. 너무 멋있어. 나오길 잘했다. 나 진짜. 야, 너무 멋있다. 이거 와, 간지. 와, 좀 와. 스고이. 와. 수고해, 수고해. 오! 시보레 했을까? 시보레 했을까? 우와! 너무 멋있다. 시보레 차야, 이게? 오, 간지. 오! 와, 차 진짜 간지, 차. 야, 오! 야, 씨!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우와! 오, 수고! 야! 에! 야, 존나 뭐야? 이거 뭐야? 오! 예! 우와! 오! 이거 뭐야? 오! 가! 수고! 어머! 예! 오! 간지! 오! 수고! 수고! 오호! 야! 수고해! 와! 오! 수고해! 우와! 에? 수고해! 근데, 야, 수고해! 야! 오, 수고해! 어머, 타! 와! 야, 씨! 동남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아, 트렁크인데 one more, please. Okay. 카, 와, 와, oh my god, 와, 와, looks, future car, 미래, future, 와, 엄청납니다. 진짜. 안 해봐봐. 이건 봤냐? 와 안 해봐 안 해. 이게 뭐 말이야? 와 이 올드카를
저걸 다 바꿔놨어요, 진짜. 와. 대단하시. 아, 대단하십니다. 어, 애기가 자고 있어요. 애기 안녕. 이야. 자네, 자.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네, 이제 저희는 일본 여행을 끝나고 한국 연남동에 와서 마지막 막장 한잔 하고 있습니다. 꼴찌한 거야. 제형 아리키. 아리키. 제형 아리키. 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어봉남이 한마디로 일본 오사카 여행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사카 한마디로 스바라시. 스바라시. 사실 그거 좀 더 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리가토 고자마사. 자, 한마디로 최고였습니다. 또 가야지, 또 가야지. 또 갑시다. 최고. 디저, 디저. 여행 디저트. 여행 패밀리를 만들자, 우리. 디저, 디저. 아, 여행? 정말 여행 패밀리 만드는 걸로. 자, 그리고 여행은 아름답다. 아, 추운데.